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모트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모트렉스 계속적으로 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에, 그죠? 자꾸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외바닥 반등을 좀 보여주고 18,000원 회복하고 전저점까지도 이렇게 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싹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리를 콕 하고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아쉽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아쉽죠. 왜냐면은 지금 결국 모트렉스가 만들어줘야 되는 흐름은 어떤 흐름이죠? 어떤 흐름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길 가야 돼요, 지금. 방향은 정해졌어요. 너가 가야 될 길, 응? 너가 앞으로 눈 크게 뜨고 나침반 들고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야 너가 다음 레벨업을 할수 있고, 다음 레벨업을 하면 요게 보여요. 근데 지금 가려고 하는데 자꾸 눈길을 좀안 주고 있다. 못 주고 있다. 왜? 왜? 왜못 주고 있다? 사실 모트렉스가 거래가 지금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수하는 사람들에 비해선 더 많죠, 당연히. 예, 당연히. 왜?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안 생기는데 나라고 그냥 가지고 있을 심리가 생깁니까? 왜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지? 다딴데 가서 놀고 있구나. 나도 빨리 딴데 가서 놀아야지 하면서 매도 심리가 보다 더 거센 거는 팩트가 맞죠. 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그래서 거래도 사실 거의 없고 그냥 기분만 나쁜 거예요. 예, 파란색, 빨간색이면 내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파란색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안 빠진, 차라리 인기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던지 빠지지라도 말던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우호적이다, 안 우호적이다? 우호적이지 못해요, 시장도. 그죠? 그리고 뭐 업종, 업황, 우호적이다, 안 우호적이다? 안 우호적이다. 그죠? 시장도 업황도. 그러다 보니 수급이 쏠린다, 안 쏠린다? 수급도 쏠리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이건 모트렉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예를 들어 한 2,000개의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다면 한 1,800개는 다 잃었습니다. 말이 1,800개죠. 한 1,900개 될걸요? 체감은 거의 1,950개예요.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 그냥 주식,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많아야 한 30개 내외 나올까 말까? 정말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게 실적 시즌에 결국 2차 전지만 올라갔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테마 장세가 명확하게 오진 않았고, 그리고 확실한 테마 장세도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하필 누구?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초전도체. 그러니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반도체 2차 전지가 쉽게 가지 못하고, 예전처럼 뭔가 이 건강한 테마들, 그러니까 건강하다기보다는, 야, 이거 재밌겠는데? 야, 이거 대기업들 이런 투자를 해서 테마가 생성이 됐네? 이런 테마가 아니라, 뭐예요? 갑자기 초전도체를 갑자기 만들었대. 그러면서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도 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오갈 데가 없을 뿐더러 뭐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실 뭐 자동차, 최근에 현대차가 좀안 좋죠? 현대차가 좀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겠죠. 기아도 고개를 숙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자율주행 이슈는요, 저번 주에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었고, 계속 나오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죠? 인포테인먼트 얘기도 충분히 나왔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기아에서 또 이제 모트렉스가 이제 메인으로 하는 산업, 거기에서도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 투자하겠다, 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관심이 없죠. 왜?
초전도체가 나오면 석유를 갖고 있는 중동 마냥 패권 잡고 쥐락펴락 할수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이 대수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이제 시장에 좀 집중되는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딱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또 시장의 흐름을 안볼 수가 없는 게 코스닥 보세요. 2주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거의 뭐 테마주인 줄 알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트렉스는 요번 타임에 요번 주에 조금 고개를 좀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와 같은 기대를 전 잠깐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 해주는 거. 추세 돌려주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추세 이거 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한번 정도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요. 요것도 좀 못해주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요 추세만 넘겨주면 이 저점 잡는 건 제가 볼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한번 돌리면 게임 끝나거든요. 요거 한번 돌리는 걸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 현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습니다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경 써봤자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하자? 뭐 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할 것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꾸준히 시장에서 먹거리 주는 종목들로 우리는 수익을 쌓아가고 수익을 기반으로 그게 뭐가 돼요, 결국? 나의 체력이 됩니다. 체력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내가 조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분들 집중해서 대응할 수 있을 때, 대응하면 될 때,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포기할 것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MSG 조금 쳐서 1950개가 다 그래요. 예, 1950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응할 수 있을 때, 대응을 할 법할 때, 그때 개별 종목들 대응해 나가자라는 말씀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에 이렇게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1.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굉장히 우리 또 이상적인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장 시작 전에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리면서 본업도 충실하게 할수 있고, 주식은 여유롭게 할수 있다. 네, 이런 것들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